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제 저녁 물탱크가 터져 1,300가구의 물공급이 끊겼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상급수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자정 넘어까지 이런저런 불편을 참아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정 기자입니다. 양동이를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파트 단지를 오갑니다. 어제 저녁 7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물탱크가 터져 1,300가구의 물이 끊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길어지자 서울시에서는 가구마다 생수 두 병씩을 비상 지급했습니다. 지하 3층에 있던 물탱크가 터져서 한 계층이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5시간 넘게 단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물이 다 안 나오니까 변기에다가 넣을 물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참이라나 그 상가나 저기 사우나 있어가지고 그쪽은 이제 단수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복구 작업 과정에서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소방 당국이 맨홀 뚜껑을 열고 배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펜스를 치지 않아 13살 정모 양이 맨홀에 빠져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리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3시쯤 경기 고양시 한 송전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직원 56살 김모 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